딱 하루만 마음껏 빌려 쓰는 종우를 빌려줘. 첫 번째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50년째 보성시장에서 통닭집을 운영하십니다. 80 넘은 나이에도 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어머님이 늘 걱정인데요. 오늘 하루 저를 대신해서 종우님이 어머님의 말동무이자 아르바이트생이 되어주세요. 보성시장? 간판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전에 이거 없었는데, 와 이거 언제 생겼지 이거? 정과 인심이 넘쳐나는 보성시장 뭐 역사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제주 MBC 로그인 제주 정종훈 리포터입니다. 아 네. 우리 그 의뢰인님께서 이제 가끔 이 가게에 오셨을 때 도와드렸던 기억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저는 가면 청소하죠. 청소. 허리가, 예,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시니까. 아. 못하니까. 그렇구나 그렇구나. 박스 같은 거 놔주는 것도 할때 양념 같은 거 챙겨주는 거. 양념 챙겨주는 거.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죠 그런 거를. 어? 어른들이야. 이미지아 선생님들.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우리 어머니 아버님께 우리 의뢰인님을 대신해서 아주 소소한 기쁨을 전해드리고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믿고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첫 의뢰인데 아 종훈 씨가 할 게 많네. 자 그럼 의뢰인의 어머니가 계신 보성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 어머니가 여기 계신데 보성시장의 명물이죠. 순대 전문 식당들이 즐비한 골목을 지나 막다른 곳에 다다르자 닭집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여기인가요? 아. 바로 여기입니다. 와우. 여기 계시네 보니까. 아 우리 김순자 어머니. 아 우리 종호 씨 기다리고 계셨나 보다. 돌고 돌아왔습니다. 이분이 바로 의뢰인의 어머니십니다. 제가 오늘 온 이유가 예. 우리 김순열 어머니를 잘 도와드리고 일일 종업원이 돼가지고 아, 오늘 도와줄 거 없어 손님 없으나 손님이 너무 없어 아 손님이 없어서 그러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으면 오늘 제가 다 해드리고 갈게요 손님도 없는데 뭐 아 이대로 미션 종료인가요? 그렇다고 이대로 끝낼 순 없지 않겠습니까? 손님이 올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했지만 차대찬 기름통이 야속하기만 했는데요. 그때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제가 손님을 데리고 오면 되겠네? 손님 어디 안 데리고 오면 데리면 좋죠. 그죠? 예. 내가 손님을 만들어면 되겠네 그러면. 어머니께서 그래서 당연히 저를 못 믿어 하시더라고요. 생기겠어요. 손님을 데리고 오겠다고 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저의 새로운 임무 하나가 추가됐는데요. 정말 바쁠 때 매출이 몇 박스예요? 10박스. 상태가 밥 먹었어? 야 너 치킨 좋아하지? 총 동원합니다. 네. 다. 머리 썼네. 아 내일. 대장 검사한다고? 알았어, 알았어. 만원, 만원. 어머니, 걱정하지 마요. 걱정하지 마. 꼭 필요할 때 안 되더라고요. 고객님께서 오, 야, 씨. 아, 진땀 나겠다, 진짜. 이거 아닌데? 잠깐만, 다시. 별로 기대를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뒤에서. 제 모임 신고 들어오고 있어요. 하나씩 넣으면 되지. 형님. 아, 사랑한 우리 형님. 갑자기 왜 그래? 사랑한다 왜 그래? 부담스러워. 형님! 네! 식사하셨어요? 아, 배불러 죽겠습니다. 배불러요? 네. 형님, 그 지금 이 목소리 많이 들어가죠. 좀 설무시면서 출출하실 때 주로 뭐 어떤 거 드세요? 혹시 형님씨인가? 다 먹지만 왜? 오늘 저녁에 치킨 먹자. 저희 감독님들 PD 다 동원해서 강기룡 PD도 나. 어머니! 한 박스! 한 박스! 파이팅! 됐다. 세 박스! 어머니 세 박스! 인간적으로 한 세 마리? 어머니 세 박스! 갑자기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 됐다!
자, 임무 완수, 임무 완수, 임무 완수. 자, 빨리 이제 다 튀겨야 돼, 빨리. 자, 현장에서 이제 열 박스를 제가 이제 주문을 받아왔습니다. 오~ 드디어 아, 가스에 진짜요? 불이 켜졌고요. 튀김 반죽을 입히는 어머니의 손길도 바빠졌습니다. 저분이 신나신 거 보세요. 맛있었죠. 네. 자, 어머니께서 드디어 오늘의 첫 땅을 튀기기 원래 시작합니다. 원래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네. 치킨하고는 어때요? 다른 맛이에요. 다른 결이에요. 네. 이게 어디가 더 맛있다가 아니라. 저도 옆에서 부지런히 어머니를 도와드렸는데요. 어머니의 손놀림이 어찌나 빠른지 시장 딱 한 박스가 뚝딱 튀겨졌습니다. 이야. 됐어요. 저거 보세요, 저거 보세요. 너무 맛있겠죠. 저거는 뭐 소스가 필요 없어요. 제 임무인 박스 포장도 완벽히 수행했는데요. 근데 우리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옆에 보니까 그 장원 박스도 있고 몇 가게도 있으니까 좀 이 주문량을 좀 나눠서 아빠 믿겠는데 지금 옆에서 계속 말 붙이니까 주문받은 열 마리를 빨리 배달하기 위해서 옆 가게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느새 보성시장 통닭거리는 활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이야, 김발이. 야, 장인정 하나 저런 걸 못 먹어봤다니. 어, 진짜. 아, 애통합니다. 애통해요? 아, 네. 저도 애통하네요. 우와. 그러니까 왜 먹어요, 근데? 맛을 봐야 한다. 이게 잘 익었는지. 우리가 배달시켜 먹는 치킨이랑은 다른 맛이, 다른 결이 달라, 결이. 결이 달라요. 자, 두 가게가 합작해서 열 박스 완료! 찾아가는 특별 서비스까지 식기 전에 맛있게 드시라고 직접 배달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못 가서 저기... 배달 왔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반갑구나!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제가 직접 친히 배달까지 와요. 배달 왔습니다. 야, 오, 왜 이렇게 많았어요? 오, 반가운 얼굴. 네. 특제 소스. 요거 이제 특제 소스. 딱 추출한 시간이었거든요. 그지? 배달 사고 없이 무사히 배달 완료. 닭값도 모두 현금으로 수금도 완료. 어머니! 닭 팔과 야! 아, 너무 좋아. 어머니가 쌍수를 들고 저를 아, 너무 좋아. 아빠랑 너무 좋아. 처음에는 뭐 시큰둥하셨거든요. 이번엔 허리가 안 좋은 어머니를 위해 청소하기 미션도 클리어. 박수. 우리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여기서 50년 하셨고 53년? 53년. 그 우리 옆에 우리 장원 삼촌은 그것도 50년. 53년 더 돼. 53년 더 됐어요? 더 돼. 그럼 우리 두 분이 알고 지낸 세월이 여기 짓을 때와 그렇지. 아부라. 이거 짓을 때. 장사 막 그때 안 될 때. 야, 뭐. 젊은 때는 서로 욕심 부렸는데 나이 먹으니까 그것이 아니. 젊었을 때는 좀 욕심, 약간 욕심이 좀 경쟁 상대? 그때는 경쟁이 좀 있었어. 나는 그런 마음이 없어. 전혀 없었어요? 진짜 그 마음이 없어. 그때는 사람이 더 있나고. 잠깐만. 아니 그러면 거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아, 우리 어머니 되게 질투를 많이 했다고 하시던데. 질투가 많아. 질투가 많아. 어머니가 확실히 질투가 많으시다 보니까. 사실 두 분은 보성시장의 맏언니이자 버팀목으로 오래도록 이곳을 지켜오셨는데요. 사실 정말 친하대요. 이제 마지막 미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잊을 길 없어 슬프기도 하네. 법당에 아 그런데 흥에게 오셨는지 어머니께서 먼저 노래 한 곡조를 뽑으셨습니다. 수덕 사이 새 봄이 아, 근데 노래도 너무 잘하시는데 원래 제가 부를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혜민이 기분이 좋으셨는지 아. 끝으로 의뢰인인 딸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상 편지를 보내는데요. 승한이 엄마야 이제까지 어멍 신바람 먹고 고생 많이 했자. 어머니가 또 그동안 참 여러 풍파를 겪고 오시다 보니까 많이 목맥 힘쓰게
똘을 너무 부려먹으면 딸 하나, 아들 네 개 속에서 오빠들 네 개에 똘 하나라는만 고생 많이 했어 그 딸이. 어머니는 늘 고맙고 미안한 딸에게 이제야 조심스레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여보세요? 네, 고객님. 네. 제주 MBC 로그인 제주 정종우 리포터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오전에 저희에게 의뢰해 주신 모든 내용들 종합적으로 참 안수를 냈습니다. 청소랑 주변 정리, 어머니가 이제 허리가 좀 안 좋으시니까 완벽하게 했고요. 그 어머니가 이제 노래를 좋아하신다 하셔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제가 부르진 않았지만 본인이 부르셨어요. 대박인데요? 대박이에요. 그 참고로요, 그 첫 번째 그 주문권이 10마리 팔았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아우 감사하죠. 네, 후기도 남겨주시고 주변에 입소문 많이 남겨주셔요. 네. 네. 자, 연말 잘 보내시고 종우를 빌려줘. 건강하세요. 미션 수행 끝. 네. 네.